같이 고민해볼까? 이러고 있다니까? 하지만 우리 눈쟁이? 물어보는 촉촉? 답이 나온다. 헤어져로 왔습니다. 네. 아니, 너무 부끄럽네. 뭐야, 우리 미친 거. 짜잔. 이것도 처음 써보네. 빅시아를 처음 써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조명 진짜 어둡다. 그렇죠, 이렇게 안큼하니까. 노돌리님 세팅을 온 적은 없었잖아요. 그치? 맨날 나는 원격으로 지원받았지. 그쵸, 원격으로 했었어. 마이크 세팅하고 이런 거. 네. 이제 음향 관련된 거라 가지고. 네, 음향 예전에. 맨날 이제 뭐뭐 사세요. 제가 딱 사갖고 이제 연결 딱 해놓으면은 이제 원격으로 딱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딱 세팅 끝. 이건 안 돼. 이번에는 힘들지. 왔습니다. 근데 그치? 그게 뭐냐? 어허. 바로 전부 다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그쵸, 그쵸. 미러리스로 남캠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아, 그럼 그럼.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아니 너마저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도 할 말 없기는 해. 굳이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아니 뭐 하면은 근데 뭐 좀 더 깔끔하게 보이는 거 아니야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굳이 깔끔하게 보이실 그게 이게요 제 투자예요. 요번에 이제 재투자인 거지 한마디로. 머리도 이게 맨날 보다 보면 질리거든. 근데 카메라가 바뀌면 또 다른 느낌, 또 다른 기분. 그 사람들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와 이거 카메라 겁나 크네 근데. 렌즈가 이제. 약간 극한의 가성비 세팅이라고? 그쵸. 이게 가성비 이제 최고죠. 이거 두 개 풀세트 맞춰도 100점 하지 않나요? 100 조금 안 들었던 것 같은데? 그쵸. 렌즈가 한 30? 30? 정도 할 거고 사디가 한 50? 40 했나? 본체도 비슷비슷해. 네. 조금 더 비싸거나. 그렇게 안 비싸다. 최근에 이거 세팅한 사람 뭐 있어? 수련수련님. 근데 그건 제가 카메라 세팅한 거 아니에요. 그 원래 이제 세팅 돼 있는데 조명하고 바꾼 거. 카메라 근데 왜 이렇게 해놨어요? 센터가 오른쪽 있잖아. 그러게? 캠이 어차피 방송할 때 이렇게 줄여주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 위치는 상관이 없었나 봐. 어차피. 사이드로 맞추셨나 봐. 그러면 안 되죠. 찌그러져 보이죠, 사이드 면에 카메라가. 아 나로 허도! 찌그러져 보이죠. 아 나로 허도! 아하! 아 이 친구들 싹 다 이제 걷어냅니까? 네, 빼면 되면 되겠습니다. 이제 원래 설치돼 있...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4만 원짜리 일단 조명 빼시고요. 아 예예예. 예, 예. 아 씨 이거 오래 썼다. 3년 썼나? 아, 잘 가라. 와 공간이 그래, 씨 갑자기 확 넓어 보여. 빼시다. 그래 걔도 빼. 걔만 빼서 놔줘. 저희가 이제 조명을 바꿀 겁니다. 이 키트가 스탠드가 이 스탠드가 오는 친구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스탠드도 사이즈가 아 좆밥이다? 좆밥이다. 아 그래 이래서 샀어 내가. 이래서 이걸 하면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치, 스탠드도 그치. 개쩌는 게 오고 그치 그치. 근데 이거를 여기서는 못 쓴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지금 돈지랄을 했다. 아니 잠깐만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채쌍을 새로 사는 게 이득 아니었어? 그렇죠. 나 왜 한 거야? 아, 네. 색깔 그러게... 바꾸기가 굉장히 이제 그치 복잡하지. 왜 안 바꿨냐? 얘네를 다 드러낼 생각으로 얘네를 또 폐기처분하고 이거... 막 이럴 생각에 그쵸 이거 컴퓨터 모니터 달린 것도 다 떼야 되고 그치 그치 다 내린 다음에 그치, 그치. 심지어 이거 책상도 아마 바로 못 뺄 거거든요? 맞아. 여기서 분해를 해서 맞아 들어와서 데스크를 여기 안에서 조립한 다음에 놓고 모니터 설치하고 맞아 그걸 이제 새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신 승리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쵸 이걸 하나 샀다 이거 하나가 아니고 조명당 하나씩 괜찮아. 책상 하나 때문에 40만 원을 괜찮아 눈쟁이 요즘에 로스타크 하면서 화폐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거든 괜찮아 한 30만 골 썼다고 생각할게 강화에다가 장기배 쌓았다고 생각하자 1대1이야 요즘 1대1이야 요즘 1대1 됐어 진게임이네 저 1대1 됐어 근데 진짜 이 조명만 사라졌는데도 내 방이 이렇게 넓었었다고? 이렇게 된다 너무 좋은데? 오 오, 모임! 리모컨까지 있습니다. 허허허, 역시 돈값을 하는구만, 이래. 그렇지. 근데 마이크 이거 괜찮은 거야? 네, 좋죠. 이게 의심이가. 이제 매력이가 추천한 건 별로 의심이 많이. 매력이는 이제 못 믿겠어. 음향인데. 아니, 그 새끼는 그 새끼한테 마음에 드는 것만 추천하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 매력이는 제대로 설명을 해주려고 하지 않아. 해결책을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같이 고민해볼까? 이러고 있다니까? 하지만 우리 눈쟁이? 물어보는 촉촉? 답이 나온다. 네, 신자지, 신자. 잘
살짝만 이걸 당겨야 지금. 어, 그럼 그럼 당겨 당겨 어떻게 당겨 어떻게? 이런 앞으로 왼쪽으로요. 왼쪽으로? 근데 이게 혹시 리모컨 하나로 다 조절되는 거야? 네. 하나 채널에 묶어서 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사이드 채널이랑 여거는 광량 세팅을 다르게 할 테니까 채널을 다르게 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채널을 바꿔서 조절을 하면 되는 거니까. 눈재희, 눈재희 양정 씨, 이거 미쳤다니까. 조매력 C8색. 아, 오케이, 유후! 눈재희.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와우, 댐, 와우, 야, 와우, 지렸어, 오 마이 갓. 역행처럼 만들어드릴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만들어드릴까요? 역행처럼 하면 피부가 좀 더 상대적으로 우유빛처럼 좀 더 밝게 나옵니다. 쫀득이는 뭐예요? 했던 것 같은데? 역행처럼? 살짝 넣었던 것 같아. 아닌가? 안 넣었나? 자연스럽게 한다고 안 넣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뭐 자연스러움 한번 볼까? 자연스러운 걸로는? 일단 보고 그러면. 인물 사진에서도 좀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물 사진에서 컨트라스트 좀 낮추고. 아. 오, 뒤에 여기 배경 다 날라간다, 여기. 네, 1.8까지 이걸 낮춰서 이건데, 이제 역행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뽀얗게 되죠? 그러니까 되게, 나 좀 잘생긴 것 같아. 오른쪽이 역행인가? 여기가 역행 쪽이. 여기가 역행. 피부 톤이 보면 살짝 더 밀키한? 앉아봤을 때 봐야죠? 오호. 오, 근데 좀 다르긴 하다, 뭔가. 근데 정도만 해도 뭐 충분한 것 같은데, 나는? 그러니까 뭐 더 해야지. 아니,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얼굴이 약간 좀 붉은 것 같지가 않나? 괜찮나? 붉다고요? 붉으면 이제 반대쪽. 오! 아, 이제 약간 좀 어디를 내려다보는 듯한 눈빛이 되네. 카메라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에 담구나. 아이고. 괜찮...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지렸다. 조명 키면은? 아, 다르긴 하네, 확실히. 완벽, 깔끔. 그러면 전 끝났고요. 왜, 데리다 주신다고요? 어, 그럼. 네, 진짜요? 갔다 오시면 2시간 걸리실 텐데. 택시 타고 갈래? 택시비 줄게. 그게 편하실 것 같은데. 택시비 줄게, 그러면은. 네. 자, 그게 낫겠네. 뭐야? 선물이야. 선물이라고요? 이게 뭐니 근데? 1060 GTX. 1060 오랜만이네요. 그니까? 가서 뭐 실험할 거 있으면 써. 1060이라?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 나름 이거 그건데? 에이스스 거야. 그 스트릭스 같은데? 스트릭스네. 1060 스트릭스네. 알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일단은 해보시죠. 뭔가 왠지 역행을 했을 때 현타가 좀 올 것 같아. 화장을 안 했는데도 화장을 한 것 같아. 오, 마치 내가 면도를 하는데 면도 한 것 마냥. 그것까지는 안 되겠는데. 아, 그런가? 그거는 이제 숨기기가 좀. 아, 그건 좀 힘든가?